Of Bite of Korean History 6단원 본문입니다. 1단계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 Bite of Korean History 뭐 이런 구조이고요. 이게 아닌데 지금. 오케이. 잠깐만. 우리 어디 했는데? 어디 할 차례지?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클래스 카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심화 할 차례였지? 아, 이게 지금 동기화가 안 돼가지고. 잠깐만. 자, 그래서 내용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기가 아마 요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게 했나? 네. 오케이, 알겠어. 자, 그래서 제목이 A Bite. 원래는 이제 A Piece of라든지 이런 거라 그랬었어요. A Piece of Korean History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Piece of하고 비슷한 뜻으로 쓰일 수 있는 단어지만 하필이면 Bite를 써서 이게 이제 Food에 대한 Korean History도 그러니까 내 들어있는 내용이 Korean History 플러스 Korean Food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할 거는 뭐 일단 탕평채하고 신선로 이름이 특이하니까 이름 어떻게 얻게 됐을까를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Why does 송편 look like a half moon? 송편의 생김새는 왜 하필이면 다양한 모양도 많은데 왜 반달 모양일까가 1번, 2번 문장이 질문으로서 시작하는 글이라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런 얘기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들이 이름을 얻게 됐는지 알게 되면 그 과정에서 재미있는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송편이 왜 반달 모양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우리가 좀 흥미를 느낄 만한 내용이 나온다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3번 문장이 There are many interesting stories about our traditional food 였고요. 그래서 Let's dive into 그래서 뭐하기 표현이었냐 제안하기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Fun story, fun history of our food. Our라고 하는 거 보니까 글 쓴 사람이 Korean인 것 같죠. 우리들이 음식에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 한번 뛰어들어 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예, 탕평채 얘기하고요. 탕평채는 우리가 이제 어떤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으면 좋은데요. 탕평책을 펼친 임금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영조죠. 그 때문에 탕평채라는 음식이 탕평 팔리시에서부터 왔고 이 책이 한자로 하면 어떤 뭐 정책 할 때 책자니까 탕평 팔리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영어 단어를 섞으면 탕평 팔리시니까 탕평 팔리시에서부터 탕평채가 왔고 그러니까 영조 얘기 어느 날 영조가 저녁을 먹고 있는 중이었는데 신하들과 함께 먹고 있는 중이었고 그리고 신하들에게 뭔가 특별한 거 어순주의 문법 그래서 주었다 라는 얘기 나오고요. 그 특별한 뭔가는 뭐가 있는 하필이면 몇 가지 네 가지 화려한 재료가 있는 음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it 때문에 쭉 단수 많이 지금 이게 과거 시제니까 여기 did 들어가서 상관없지만 이게 만약에 현재로 표현해낸다 그러면 여기에 s가 does 들어있는 형태로 돼야 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it 뒤에 단수명사 와서 각각의 재료가 서로 다른 정치적인 정당이라고 하면 되겠죠. 정당을 상징한다. 상징 과거 시제니까 상징했었다. 영조가 하고 싶었던 말은 therefore Paris should work. 그래서 조화롭게 협력하다라고 하면 되겠죠. Work in harmony 됐습니까? 협력하다는 건 통째로 알아두면 되겠죠. 협력하다 Work in harmony. 자, Work in harmony를 한 단어로 하면 co-work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협동하다 co-work Work in harmony. 그 다음에 like the dish 비유 표현이랍니다. 국어에서 이런 걸 비유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음식처럼 조화롭게 이래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이 음식이 수동태 탕평채라고 불렸고 그 다음에 그 the name은 탕평채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죠. 그래서 연결 되는 거라 했고 중간에 여기에 뭐 어떤 질문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었냐면요. 아, 요 앞에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급하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문장 뭐였더라? A Bite of Korean History. A Bite of Korean History.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은데. A bite of Korean history. 오케이. 그래서 첫 두 개 질문으로 시작한다 했어. 맞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이 말로 시작하고요. 이게 1번이었고 2번은 이 말로 시작해. 그래서 여기에 특이한 이름을 가진 두 음식이 나오죠. 그래서 무슨 음식? 탕평채랑 신선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는 내용이 어떤 식으로 그들의 이름을 얻게 되었니? 라는 표현이 보이죠? 네. 그래서 이 문장의 시제가 무슨 시제가 되어야 한다?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지금 뭐 다음 문제 1번 문장 해볼까요? How? 탕평채 and 그렇죠. 이런 거 쓸데없는 거 해야 되겠죠. 그 다음 것도 바로 가봅시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왜 라는 말로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송편의 모양이 뭣같이 생겼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 표현의 시제는 선택해야 될 시제는 그래서 뭐다? 그렇죠. 현재 시제죠. 그래서 뭐라고 했고? 라고 묻고 있고. How did Tang Pyeongchae and Shin Seol-ho get their names? 그 다음에 문장이 오케이. 문 셀 수 있고 하나니까 어가 들어가겠죠. Why does Songpyeon look like a half moon? 됐습니까? 그 다음 표현은 존재 표현입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대죠. 네. 그렇죠. 뭐에 대한 우리들의 음식에 대한 뭐 한국 뭐 음식에 대한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있어요. 뭐에 대한 about our 요거 넣어줘. traditional 그러니까 about our traditional food. There are many interesting stories about our traditional food. 오케이. 그 다음에 문장은 이제 한번 뛰어들어 보자.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뛰어들어가 봅시다. Fun 아 이거네요. Fun 아 interesting인가요? Fun 썼어. Fun. History. 전치사 써야죠. Into. Let's dive into fun story, fun history. 요거. Of. 됐습니까? The fun history of our food. Let's dive into the fun history of our food. 자, 그 다음에 탕평채 얘기 시작되고요. Tang Pyeong. 오케이. 그래서 언제? 누가 다? King. It was having. What? Having what? Dinner. Okay, how? With his servant. Okay, 아, 그 정도까지 내려가야 돼? 노예제도 시대이면 servant겠지. 노예들이랑 뭐 밥 먹었냐? Officially. And he 생략하고, and he. And he Damn. 아따 빠르기도 빨라라. 눈에 안 보이겠다. One day, King Yeongjo was having dinner with his officials and offered them something special. 됐습니까? 오케이. 와, 안 웃었는 척 하는 거 막 순식간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은 뭔가 특별한 거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장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something special 암만 길어봤자 해서 다음 문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말 내용이 그것은 아니 우리말로 그것은 음식이었다 라고 얘기하겠죠? 음식은 음식인데 어떤 음식? 화려한 재료가 곁들여진. 됐습니까? 이건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It was 한 접시에 음식! It was a dish. Dish는 어떤?
It was a dish. 전치사 빈칸 문제. 모르겠어요, 저 선생님. 답은 맞아야 되죠. 그래야 되죠. It was a dish with four colorful ingredients. 뭐라고? It was a dish with colorful. 아이고, 이거 말을 말자. It was a dish with four colorful ingredients. It was a dish for. What two? 뭐 하루 종일 할 거야? 뭐라고? It was a dish with four colorful ingredients. 디시가 음식 요리란 뜻일 때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똑바로 다시 해. It was a dish with four colorful ingredients. Okay. 그 다음 문장의 내용은 뭡니까? 자, 이 네 개의 화려한 재료라는 얘기를 썼죠? 그럼 이 재료에 대한 뭔가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말 내용이 뭐야? 각각의 재료가 뭐했다? 상징했다. 뭐를 상징했어? 서로 다른 당파를. 됐습니까? 네, 해보세요, 바로. 내가 이치가 들어가서 이 문장은 조심해야 될 게 뭐라 그랬죠? 그 뭐라 그랬냐고 답을 해줘. 이치가 들어가서 이 문장에 조심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 단수로워. 단수로워. 어, 그래서 다시. 이치. 우리한테 어제. 상징이야, 상징했다. 뭐 이런 얘기 안 들어가니? 다시. 이치 인디한테 심볼 심볼라이즈 어 different political party 뭐? 이치 인디한테 심볼라이즈 어 different political party. Each ingredient symbolized a different political party. 예, 그 다음 문장의 내용은 우리말로 뭐예요? 왜 이런 음식을 제공, why did 영조 offered them this dish? 이런 문장에 대한 대답이죠. 그 우리말로 뭐예요? 영조가 뭐였습니까? 말하는 것을 원했죠. 말하고 싶어 했었죠.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했습니까? 조화를 누가? 조화롭게 협력해야 된다. 조화롭게 일을 해야 된다. 못 같이. 못 같이. 이 음식 같이. 이 음식처럼. 이 요리처럼 like this dish 이 음식처럼 like this dish. 조화롭게 일하다 okay. 그래서 영조가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영조 영조 wanted to say that 더 Should work in harmony. How? Okay. 아따. Yangjo wanted to say that the four parties should work in harmony, like this dish.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과의 주요 문법. 탕평체 was called 탕평체야? This dish was called 탕평체. This dish was called 탕평체. 헤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그 이름의 출처, 오리진이 어딘지 얘기하는 문장. 시제가 뭐겠니? 과거. 니까. The name came from. What is it? The name came from. The name came from. 파비시오. 영조스. 영조스 파비시 탕평체. The name came from 영조스 파비시 탕평체. The name came from. 양조's policy tank being check. 오케이, 어떤 미친 선생님이 여기에 K 빼놓으면 틀린 내용 되는 거 알겠죠? K 빼면 탕평체가 되죠. 탕평체란 이름이 탕평체에서 왔다고 하면 되겠죠. 탕평체에서 와야죠. 이거 K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탕평체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디갔지? 뭐 요라는데 내가? 자 그래서 심화학습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A bite of Korean history. 한국 역사 한입.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How did 탕평채 and 신선호 get there? Names. How did they get their names? 걔들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얻게 되었니? 어쩌다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니? 그 다음 Why부터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걸 안 골라요. L이 소리 안 난다 했습니다. Half moon. Why does 송편 look like a half moon? 그 다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다 보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나게 될 거라는 표현. There are many stories about our traditional food. There are many fun stories about our traditional food. 멀티가 되네요. There are many interesting stories about our traditional food.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비유적 표현. Let's dive into the fun history of our food. Let's dive into the fun history of our food. 됐습니까? 됐죠? 예, 그 다음에 탕평채에 대한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탕평채. 누가 다? Was having what? Dinner. How? With his officials. And he offered what? Offered whom? What? Something special. And he offered his officials something special. 나도 서번트라고 할 뻔했니. 오케이, 그 다음. 시간 좀 드릴까요? One day, King Yongjo was having dinner with his officials and he offered them something special. 다음 진행하면 되겠죠? 잠시만요. 여보세요? 네? 네?
예. 9월 30일 날요. 예, 그러면은 문자로 아니면은 9월 30일 날 지금 혹시 들어가서 예약을 하실 수 있으시면 예약을 해두시면 예약을 변경해서 해두시고 저한테 그 성함만 알려주시면 제가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문자로 그 성함을 한번 좀 보내주시면 제가 전산 처리할 때좀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 다음 문장. It was a dish with four colorful ingredients. Okay, 멀티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뭐? That was a dish with four colorful ingredients. 여기에서는 너무 빈칸이 많기 때문에 내가 with을 못했지만 with도 충분히 많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with 전치사 문제. 빈칸 되어 있거나 엉뚱한 전치사 들어가 있으면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It, that 되는 이유는 얘가 인칭 대명사이기 때문이죠. That was a dish with four colorful ingredients. 오케이. 그 다음 문장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죠. 그래서 뭐? Each ingredient symbolize the what? Political 정치적인 political party. 그래서 each를 필두로 해서 쭉셀수 있는 명사의 단수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Each ingredient symbolized a different political party. Symbolized sim 쓰고 볼 쓰고 lie 붙이고 즈드 하면 되겠죠. Symbolized. 오케이. 그리고 why did he offer them This dish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Why did 영조 offer his officials this dish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Because 영조 wanted to take for parties. Should walk in harmony like this dish. 이 요리처럼 should walk in harmony. 내 당파들이 four parties들이 should walk in harmony like this dish. 그다음에 이거의 주요 문법. Hey, this dish was called 탕평책 하면 여기 K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탕평책. 설마 그런 시험 문제 안 내겠지. Hey, 그 다음에 이름의 출처는 너무 뻔하게도 더 came이겠지? Came from Palace 탕평책. The name came from 영조's Palace 탕평책.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자, 이제 신선로에 대한 얘기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첫 질문이 뭐였어? How did 탕평채 and 신선로 get their names? 그래서 탕평채가 이 질문에 대해서 드디어 되돌아가서 여러분들은 우리말 최소 우리말로 답할 수 있었어. 있어야 돼. How did 탕평채 get their names? 라고 물어봤을 때 영조가 탕평책을 펼쳤는데, 영조가 탕평책을 펼치면서 상징적으로 어떤 음식을 하나 신하들에게 내줬다. 얘들아, 이거 먹어봐. 네 가지 재료를 골고루 섞어서 먹어야 맛있지? 니들도 이렇게 이네 가지 재료처럼 좀잘 섞여서 워크 인 하모니 좀 해봐. 라는 의미로 내준 음식이 그 탕평책을 펼치면서 했던 게 그래서 탕평채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 첫 번째 질문 안에 들어 있었던 How did 신선로 get their name? 이란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겠죠. 자, 끊을게 하겠습니다. 언제? In the time of King Yeon-san. Okay, in the time of King Yeon-san. 대표적인 혹시 시험 범위 나왔어? 당연히 나왔겠지. 어, 끝까지 맞지? 어, 웬일로? 저는 본문에서 여기 문법에 잘리던데요. 그 잘린다고 잘라서 공부하긴 그러니까 다 해 그냥. 본문에서 또 충성 때 충성은 제외하고 다 그런데. 그거 찌질하다 너무. 그냥 할 거면 다 하지. In the time of King Yeon-san, when에 대한 대답 나왔고요. 그 다음에 누가 다? There was a scholar, scholar인데 어떤? Honesty. Who was famous for his honesty? 그래서 연산군 시대 때 뭐가 있었다? 학자가 있었다. 학자는 학자인데 어떤 학자? 오케이. 그의 정직함 때문에 유명했었던. 아, 저 사람 진짜 정직한 사람이야라는 학자가 있었다. In the time of King Yeon-san, there was a scholar who was famous for his honesty. 뭐 여기는 뭐 칠학구 몇 군데 있죠? 됐습니까? 최소 두 군데 보이죠? 셋, 둘, 넷이 셋, 뭐, 넷까지 볼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연산군은 대표적인 성군이죠. 그쵸? 그러면요. 성군 아니야? 그럼 뭔데? 폭군이죠, 폭군. 성군, 폭군 또 뭔지 모른다, 이 똥강아지들. 폭군은 알아요. 성군은 몰라요, 근데? 착할성이 참. 착한 착할 성자가 있나요? 아, 착한 성자. 오케이, 성군, 폭군 서로 반대말 관계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폭군 시대 때 조선왕조 폭군이 뭐 광해군도 폭군이라는데 뭐 광해군은 뭐 잘한 것도 있다 이런 뭐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외교 정책은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대표적인 연산군은 잘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평가되는 아주 나쁜 왕의 대명사죠, 연산군은. 막 칼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죽이고 다니고 완전 미친놈이었답니다. 됐습니까? 근데 정직함 때문에 유명했던 스콜라가 있었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부분. 언제? When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누가 더? The scholar was never afraid of what? Telling himself. 됐습니까? 왕이 뭔가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 when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했을 때, the scholar was never afraid of. 그 학자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었다. Telling himself. 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됐습니까? 자, 이 글에는 남자가 몇 명 나와요? 둘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각각 가리키는 남자가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뭐 중학교 2학년 교재에 나오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근데 이게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랬다 이런 걸 보고 지칭찾기라고 합니다. 지칭찾기 잘 하셔야 돼요. 요런 글부터 슬슬 좀 쉬운 거부터 슬슬 연습을 좀 시작하셔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힘이 뭐 되시고 하는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 할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나왔으면 14번 문장에 이게 안 나왔으면 지금 역사의 연산군은 다르게 적혀 있겠죠? 그쵸? 이 문장이 안 나와 있었다면 이 문장이 안 나와 있다면 그쵸? 이 문장 말고 다른 행위를 누가 했다면? 연산군이 했다면 연산군은 역사 속에 다르게 지금과는 다르게 적혀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문장 내용대로니까 지금처럼 연산군은 적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접속부사 However, 누가 다 Never listened to him. 그러니까 왕은 그러나 절대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됐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학자라면 어떻겠어요? 그렇죠. 이 새끼 저 미친 새끼 저거 말 하나도 안 들어 처먹네. 에라 모르겠다. 됐습니까? 이게 솔직히 근데 좋은 건 아니야. 됐습니까? 이거 뭐 뭡니까? 이거 회피죠, 회피. 됐습니까? 뭐 근데 뭐 신하가 무슨 힘이 있겠어?
맞습니까? 그리고 14번 문장 그래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어떤 표현이 보이죠? 그래서 누가 다 was so disappointed. 그래서 that he went to live on mountain. 됐습니까? 그 신하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갔다? 뭐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 살기 위해 산으로 갔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그러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찍기 시작했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찍기 시작하면서 이제 15분 문장입니다.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언제? Lived there by himself. 누가 다? He mainly ate vegetables. 됐습니까? 그가 거기에서 혼자 사는 동안 그는 주로 채소를 먹었다. 됐습니까? 산에서 구하기 쉬운 게 뭐 이 학자니까 뭐 옛날에 뭐 학자니까 뭐 사냥 같은 거 잘 했겠어요? 못 했겠죠. 뭐 사냥 좀 할 줄 알았으면 호랑이도 잡아먹고 호랑이는 좀 안 먹겠다. 멧돼지도 잡아먹고 뭐 산토끼도 잡아먹고 하겠지만 학자가 뭐 사냥을 할 줄 알겠어. 됐습니까? 이게 이제 자기가 이러고 싶어서 이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먹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먹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부족한 단백질은 콩으로 이렇게 섭취하면서. 됐습니까? 자, 주로 채소를 먹었답니다. 16번 문장. 그래서 누가 다 he made what? A special pot. Why? To cook many different vegetables together. 됐습니까?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이건 뭐예요? 막 만든 섞어찌개, 섞어탕 같은 거죠. 그렇죠? 섞어탕. 그렇죠? 뭐 이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이거 다 때려놔. 그냥 다 끓여. 됐습니까? 뭐 특별한 조리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저거 뭐 넣을 수 있는 거 구워, 뭐 오늘 구한 거 다 때려넣어. 다 끓여 그냥. 그런 특별한 소치를 만들었죠. 그래서 많은 다양한 재료들을 한꺼번에 조리하기 위한 특별한 선치를 만들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누가 다 people called what? This pot and the food in it? 신선로 됐습니까? 오케이. 요 문장도 뭐 할 말이 17번 문장 뭐 크게 길진 않은데 할 말 되게 많아 이 문장은. 됐습니까?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이 솥과 그리고 그 솥 안에 들어있는 음식을 신선로라고. 됐습니까? 신선로 드셔보셨어요? 뭔지도 몰라요? 드셔보셨어요? 한정식집에 가면 나오는데 나중에 검색해보세요. 신선로라고 보면 아 이거구나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18번 문장입니다. 그래서 왜? That is because the scholar lived. How? Like a shinson, an imaginary person who lives alone in nature. 됐습니까? 그것은 그 학자가 살았었기 때문이다. 멋같이 신선처럼 신선같이 신선이 뭔디요? 뭐인 신선? 상상 속의 인물인 신선. 됐습니까? 인물은 인물인데 어떤 자연 속에서 혼자 사는. 됐습니까? 자연 속에서 혼자 사는 상상 속의 인물인 신선같이 학자가 살았었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끊어읽기 살펴봤고요. 끊어읽기 하면서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너는 광팬이감이다 라고 살펴보셨죠? 오케이. 보겠습니다. In the time of King 연산. 뭐 요 표현은 누구누구 시대 때 할 때 많이 쓰입니다. In the time of 누구누구. 됐습니까? 또는 뭐 빙하기 시대 때 이럴 때는 뭐라고 하면 될까? Time of Ice Age 하면 되겠죠. In the time of Ice Age. 그래서 뭐뭐의 시대 이런 거 할 때 전치사 of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There was a scholar. Scholar의 뜻은 뭐다? 학자란 뜻이죠. 됐습니까? Scholar로서 과거에 급제하면 그때부터는 뭐로 바뀌는 거야? Official로 바뀌는 거죠. 됐습니까? There was a scholar. 그러면 뭐 이 녀석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요거
바꿔 쓸수 있는 표현 배웠죠? 맞죠? 됐습니까? 전치사 빈칸 문제.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라는 수거가 뭐다? Be famous for.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뭐 있으면 장난치나 하면 되겠죠? 이 자리에 반드시 이 오형이 와야 되죠. 그쵸? 이 자리에 뭐가 써 있으면 바로 틀렸다는 거 눈치채야 되는지. 됐습니까?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When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어순주의죠. 됐습니까? 왕이 뭔가 잘못된 짓을 했을 때, 뭐 when이 접속사라는 건 뭐 중1 때 많이 했으니까 더 형광펜까지 칠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when 대신 쓸 수 있는 거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이 나실런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누가 뭐뭐 할 때 라는 뜻으로 when 말고 쓸 수 있는 거 제가 하나 더 가르쳐 드렸습니다. 길이가 매우 짧죠. 길이가 매우 짧은 녀석이기 때문에 이 녀석 보고 이것도 하라 그러고 저것도 하라 그러고 그것도 하라 그러고 막 이럽니다. 그 다음에 또 외워야 할, 아까 전에 be famous for 가 수거였다면 이번에는 수거 be afraid of가 보이죠. 그러니까 for라는 전치사 빈칸 문제, of라는 전치사 문제 됐습니까? The scholar was never afraid of,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었다. Telling himself, 텔은 왜 이 형태가 돼야 되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힘이 가리키는 건 뭔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밑에 재미없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아는 게 아니고 안 보고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so를 지우고 이 자리에 넣을 수 있는 말을 일단 여러분들은 우리말로 생각해 두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할 일은 됐습니까? 이 자리에 올 말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그 학자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말하는 게 무슨 말하는 거였어? 그렇죠. 왕이 뭔가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그걸 이제 우리말로도 하니까 여러분들 영어로도 만들어서 넣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게, 지금은 크게 안 중요해 보이, 여러분들 눈에 안 중요해 보이죠. 근데 이런 녀석들이 갈수록 점점 중요해집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예상하는 문제 중에 한 가지는 13번 문장 있죠? 네. 13번 문장 자체를 어떻게 놓고, 밖에 빼놓고, 이 문장이 들어갈 위치가 어디인지 묻는 문제. 됐습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12번과 14번 문장의 내용을 대충 우리가 미리 살짝 보면 한글로 써놓으면, 그렇죠? 그 학자가 뭐해서 뭐하러 어디 갔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학자가 뭐해서, 그렇죠? 실망해서 산에 혼자 살러 갔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됐습니까? 자, 그럼 14번 문장. However, the king never listened to him. 그러나 왕은 그 신하가 하는 말을 절대 듣지 않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누군가가 절대 안 들어주면 여러분들 기분은 어떻겠어? 어? 당연히 엄마 아빠가 내가 하는 말 전혀 안 들어줘. 어? 그럼 당연히 어떻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낙담하겠죠. 그쵸? 낙담한 disappointed 됐습니까? 낙담한 게 실망한 거죠. 아, 뭐 벽에다 대고 수업하는 것 같아. 뭐 반응이 없어. 아, 그렇군요 선생님, 맞네요 뭐 이런 게 없고 다들 뭐 처음들 뭐 선생님 무슨 얘기하나 뭐 이런 표정이 제 무라니 네네. 자, 지금 이런 걸 보고 뭐 한다 그럽니까? 이런 걸 보고 직언한다. 직언. 학자가 직언을 올렸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했는데 헤? 뭐래? 저 새끼 저거 쫓아내. 그럼 당연히 어떻게 했겠어? disappointed 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13번은 그래서 12번과 14번 사이에 13번이 들어간다. 또 다른 유형은 이 자리에 빈칸에 놓고 여기에 들어갈 게 뭔지 물어보는 것도 있겠죠. 여러분들 중1이었으면 이 자리에 들어갈 건 뭐겠어? 무엇이죠? 됐습니까? 이제 중2니까 however 같은 것들.
그러나 왕은 절대 그래서 however를 보고 뭐 한다 그런다 얘를 보고 역접이라고 한다 역적이 아니고 됐습니까? however 쓰는 거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었어요 however 우리는 운동장에서 축구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listen to라는 수고를 여러분들 생각보다 못 외우더라 누구누구 말에 귀 기울이다 listen to 됐습니까? 여기에 설마 뭐 빈칸은 안 하겠지만 listen me 하진 않죠 listen to me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할 말이 많죠 일단 얘랑 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무슨 구문이라 하고 so that 구문이라 하고 so that 구문의 that은 여러분들이 뭐 4번, 5번쯤 되는 that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that의 뜻이 뭐다? 그래서 됐습니까? 3번 that과의 공통점 3번 that이 뭔데? 접속사죠 겉만드는 that이라는 별명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that 얘하고 so that 구문의 that하고의 공통점은 뒤에 완벽한 문장을 끌고 다닌다 됐습니까? He went to live on the mountain 몇 형식인지 충분히 따질 수 있죠 He went to live on a mountain 몇 형식이야? 저 오늘 기분은 왠지 삼형식 하고 싶은 기분입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기분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죠. He went to live on a mountain. 몇 형식일까요? 어, 그분이 몇 형식? 생각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지금 형광면 칠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요 부분만 1, 2, 3, 4, 5. 그 다음에 While he lived there by himself, he mainly ate vegetables. 에서는 뭐 while이라는 거. while 대신 쓸 수 있는 것도 알려드린 적 있죠?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접속사인데 while 말고 쓸 수 있는 짧은 녀석이 있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가 가리키는 게 누군지는 안 물어봐도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there가 가리키는 게 뭔지는 물어보고 by himself 바꿔 쓸 수 있는 거 묻고 싶었는데 밑에 재미없게 답이 있는데 익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왜 main이 못 오고 mainly가 와야 되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mainly ate vegetables. 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he mainly ate vegetables 하고 똑같은 말을 요 부분을 똑같이 표현하는데 뭐를 안 쓰고 mainly를 안 쓰고 main을 쓴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됐습니까? main의 뜻은 뭐예요? main 주된 mainly는 주로 그러면 주된 뭐뭐뭐뭐 이런 말을 넣어갖고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할 수도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while he lived there by himself he mainly ate vegetables 그 다음에 he made a special pot to cook many different vegetables together okay. 그래서 이 special pot의 이름이 뭐다? 신선 로 할 때 로자가 무슨 로자에 화로 할 때 로자하고 같은 로자죠 됐습니까? 오케이 요거 명형부 하고 싶었는데 밑에 재미없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people call this pot and food in it 신선론데 이 문장은 뭐 그렇게 길지 않지만 할 게 많다 그랬어 제일 먼저 이 녀석에 대한 거 눈에 띄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주어가 people이네 그렇잖아
내가 이 얘기를 왜 할 것 같아? 노원. 주어가 people이란 얘기를 왜 했을 것 같아? 주어가 people. 어? 네? 왜 했을 것 같아? 주어가 people이란 얘기를 왜 할 것 같아? 민준, 주어가 people이네? 이 얘기를 왜 했을 것 같아? 그렇죠. 수동태로 바꿔보자는 얘기죠, 이 문장은. 그쵸? 당연히 사람들이 이 솥과 그 다음에 솥 안에 들어있는 음식을 신선로라고 불렀지, 뭐 조선시대 개들이 지나가면서 아, 저거 신선로야 라고 불렀겠어? 그쵸? 그래서 주어가 정보적인 가치가 크게 없죠. 됐습니까? 수동태로 바꿔보시기 바라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 남아있는 건 하나죠. 선생님 하고 싶은 거 남았는 건 뭐겠다? 1, 2, 3, 4, 5. 됐습니까? People call this pot and the food in it. 뭐 끊어있기는 이렇게 됩니다. The food in it. The food in it. 부분만 해석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음식. 그럼 이 식 가리키는 건 뭐냐? 그 다음에 that is because. that is because는 가끔씩 이런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다가 that is because가 아니고 that is why를 써놓고 애들 보고 이게 맞았게 틀렸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자, 둘을 비교하겠습니다. that is because를 써야 할 상황과 that is why를 써야 할 상황이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I was sick. 자, 지금 설명하는 건 뭐? That is because하고 that is why가 뭐가 다른지 설명하고 있어요. Okay, I was sick 해놓고 that is because that is why I was absent가 뭔지는 아시죠? From the class 이런 표현이 있다 치자. 자, I was sick. That is because 아니면 why. That is more. I was absent from class. 이건 한 문장, 총 두 문장입니다. 요거 I was sick 한 문장. That is more, more. I was absent from the class.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표현에서 이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I was sick. 나는 아팠다. 해놓고, That is because I was absent from the. 자, 이 부분 없다 치고 I was absent from the class는 건 무슨 뜻입니까? 수업을 결석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둘 중에 알맞은 것은 there is why. 왜 there is why가 맞냐? there is why는 무슨 뜻이다? 그것이 그렇죠. why의 뜻이 이유란 뜻입니다. 이유. why의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왜 하고 이유. 그럼 that is why I was absent from the class는 그것이 내가 수업에 빠졌던 이유다. I was sick. That is why I was absent from the class. 나 아팠어요. That is why. 그게 이유예요. I was absent from the class. 그래서 that is why 뒤에는 뭐가 온다? 원인이 온다? 결과가 온다? 그래서 결석했던 게 그래서 that is why 플러스 that is why 플러스 뭐 결과 그리고 that is why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한 단어 so죠 so I was sick so I was absent from the class that is why 지금 선생님이 뭔 설명하고 있어 that is why의 의미가 so 하고 똑같다 됐습니까? 자 그럼 똑같은 표현을 that is because를 쓰면 어떻게 되겠다? 얘의 위치야 그렇죠 얘의 위치하고 얘 위치만 바꿔주면 그때는 because입니다 I was absent from the class 난 수업에 결석했어 that is because I was sick 됐습니까? 그것은 내가 아팠었기 때문이야 나 수업에 빠졌어. I was absent from the class. 왜? That is because I was sick. 그건 내가 아팠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that is because 뒤에는 뭐가 온다? That is because 뒤에는 뭐가 온다? 원인이 온다. 이거 생각보다 니들 많이 틀려. 안 틀릴 준비가 되려면 잘
언제 that is why고 that is why는 그게 이유답니다. 그럼 그게 이유라 그러면 그게 가르치는 게 이 앞문장이겠죠. 그럼 그게 이유라고 했으니까 이 가르치는 얘는 뭐겠어? 원인이겠지. 이해 되셨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녀석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That is because하고 that is why가 뭐가 다른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like 뭐 안 해도 되겠지. 그 다음에 동격의 쉼표 안 해도 되겠지. 자, 이 자리에 imaginary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 자리에 뭔가 비슷한 느낌이지만 오면 안 되는, 생김새 비슷한데 여기 오면 안 되는 단어들이 좀 있었죠. 다 우리가 어휘 파트 할 때 이 녀석의 파생어 하면서 했었어. 됐습니까? 상상력이 풍부한 상상 속의 됐습니까? 뭐 이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생겼는데 얘는 왜 요렇게 생겼을까? 됐습니까? The scholar lived like a Sinson, an imaginary person who lives alone in nature.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는 lived인데 여기는 왜 lived일까? 됐습니까? 답해 주실 수 있죠? 물어보면 지금 고민하고 계시니까. 자연 속에 혼자라는 표현. 자연 속에 혼자 alone in nature. 됐습니까? 자연 속에 혼자 alone in nature. 조화롭게 합동하다, 조화롭게 일하다, work in harmony. 이런 표현들이 눈에 보입니다, 이번 과에. 됐습니까? 자, 그러면 광팬이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시대에 할 때 뭐 한다? In the time of. 됐습니까? In the time of 세종. In the time of King 연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후는 당연히 뭐니까? 이게 there was a scholar who was famous for 주격 관계 대명사죠.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살펴보는 것 중에 바꿔 쓸 수 있는 건 네. that 가능하죠. 엄마야. 아이씨. 아직 손에 익지가 않아. 자기야 손에 익어도 뭐 이랬어. 그 다음에 whom 됩니까? 될 리가 없죠. 생략 됩니까? 될 리가 없는데 요거 보이시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은 There was a scholar famous for his honesty. 할 수 있는 이유는 famous의 뜻이 뭐고? 유명한이라는 무슨 씨인데? 형용사인데 길어졌으니까 뒤로 가버린 거죠. There was a scholar famous for his honest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famous 대신 쓸 수 있는 건 well 대신 known, well known 합시다. Who was well known for his, 아니, 그냥 known 해도 되는데, 그냥 known은 알려진 정도의 느낌이고요. Well known 해야지. 잘 알려지면 유명하겠죠. Who was well known for his honesty? 그 다음에 전치사 for. 우리가 그래머 타파 시간에 뭐를 다룬 적이 있냐? Be known for. Be known to. Be known as 세 개 다뤘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Be known to. Be known to가 무슨 뜻이었어? 뭐뭐로 알려진. 오케이, 그건 be known as였어.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 Be known as. Be known to는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다. The idol group is known to teenagers. 그 아이돌 그룹은 10대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Be known to. Be known as는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 He is known as a good teacher. 그는 훌륭한 선생님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Be known as.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 그 다음에 be known for. Be famous for. 해서 for 뒤에 유명해진 뭐가 나온다? 유명해진 이유. 뭐뭐 때문에. 할 때 전치사 for 쓰니까 이 for는 충분히 빈칸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써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이고 웃기고 앉아 있네. 내가 속을 것 같냐 하면 되겠어. His, honest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명사 자리지 형용사 자리가 아니죠. His honesty. 됐습니까? 그래서 관계사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수거 be famous for. 전치사 빈칸 문제 대비하라 했고요. 바꿔 쓸수 있는 be well known for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honest, honesty. 그 다음 when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어순주의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when 대신 쓸수 있는 게 뭐가 있었더라? As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그래서 as가 세 가지 종류의 as가 있다 했습니다. time의 as가 있다 했고요. 시간의 as. 그 다음에 reason의 as. 이유의 as. time의 as로서는 as가 접속사인데 세 가지 다른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time의 as일 때는 누가 뭐뭐 할 때나 또는 누가 뭐뭐 하는 동안. 그 다음에 reason의 as일 때는 이유의 as니까 because나 since. 그 다음에 세 번째 as의 뜻은 뭐였더라? 뭐뭐로서, 뭐뭐처럼. 방식의 as라 했습니다. 방식. 어떤 바, how에 대한 데다. 됐습니까? 그 중에 time as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when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됐습니까? 시간의 as. 뭐뭐 할 때, as가 뭐뭐 할 때란 뜻도 있고,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란 뜻도 있고, 뭐뭐로서, 뭐뭐처럼 이란 뜻도 있다. 그치? 뭐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수고는 be afraid of, 또 of 전치사, 아까 for 전치사, of 전치사.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다. 뭐, telling이 이꾸라지인 이유는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설마 이걸 틀리진 않겠지. The scholar was never afraid of tell him so. 써 있으면 돼, 안 돼? 오케이. 돈안 되지, 그치? 왜안 돼? 꼭 목줄 해가지고 끌고 다녀야 돼? 아니지, 그치? 그래, tell him 하면 돼, 안 돼? 그래, tell him so 하면 돼, 안 돼? 왜안 되는데? 뭐뭐 하는 것에 불려하지 전치사의 목적어 다리니까. 그러면 to tell him so 돼, 안 돼? 뭐뭐 하는 것이니까 to tell him so 돼, 안 돼? 안 되죠. 전치사니까. 동명사만 목적으로 와야 되는 거 알죠? him은 the king이고요. 자, so는 그렇게인데 풀어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우리말로. 그가 뭔가 잘못된 것을 했다라는 것 대신에 지금 so가 왔죠. 그럼 so 지우고 이 자리에 올수 있는 건 that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대신 맞죠. The scholar was never afraid of telling the king that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왕에게 왕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앞에서 다 설명해서 빈칸, however 빈칸 나올 수도 있고요. 이 문장 자체를 빼놓고 어디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 그래서 절대 당신 잘못했소라고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이막뭐그 궁전 안에서 칼 들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목 치고 이렇게 돌아다니던 왕이었는데 그 사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뭐이 정도 해도 정말 대단한 신앙 거죠. 사람들 막목 날라가고 있는데 거기서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막 이러고 있는 신앙 대단한 분들 이 정도 해도 됐습니까? 그런데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워낙 이 학자가 명망 높은 학자다 보니까 그 신하를 죽이면 엄청난 반발이 생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절대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됐습니까? 저놈을 끌어내라 이 정도 했겠죠. 듣기 싫으니까 끌어내라 이 정도 했겠죠. 절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군가가 내 말을 안 들어주면 당연히 어떤 기분 든다 영어로. 그래서 그 문장이 이 문장이 그두 문장 사이에 들어간다고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un is appointed. 그래서 여기에 that 앞부분이 뭐고 원인, that 뒷부분이 결과.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so that 구문인데 똑같은 표현하는 방법이 되게 많죠. 뭐가 있습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중1이다 그러면 뭐가 있겠다? Because the scholar was very disappointed. Because the scholar was very disappointed. 쉼표. He went to live on a mountain. 이거 가능하죠? 됐습니까? 그 스콜라가 매우 실망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5, 6학년이다. 그럼 뭐? The scholar was very disappointed. So he went to live on a mountain.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배웠어. 뭘 배웠냐면 무슨 용법 또는 무슨 용법? 투투 용법이나 인업 투두도 있는데 얘는 굳이 할라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 that 뒷부분을 해요? 못해요? 이 여기에 not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굳이 할라 그러면 문법적인 것만 생각하면 enough to do로 바꿔 쓸 수 있는데 enough to do로 쓰면 그러면 해석이 좀 이상해져서 enough to do 용법으로는 문법적으로는 가능한데 내용적으로는 바꿔 쓰지 않습니다. enough to do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다? The scholar was disappointed enough to leave to go to live on a mountain. 그럼 왜 안 돼요 그게? 그 계속 가면 그 학자가 충분히 실망했다. 뭐 할 만큼? To go to live on a mountain 할 만큼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그거 좀 어색하죠. 문법적으로는 enough to do 표현으로 가능하겠다. 자 그래서 일단 이거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만 He went to live on a mountain. 1, 2, 3, 4, 5 중에서 뭐겠다? 뭐겠다? 그렇죠. 1이죠. 1형식이죠. 자, 누가 다 했죠? To live on a mountain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그가 떠났다. 가버렸다. 왜 가버렸는데? 산에서 살기 위하여. 그럼 주어 동사 빼고는 목적어도 없고요. 부사밖에 안 남았어요. 1형식이죠. 내가 이거 1, 2, 3, 4, 5 왜 하고 싶었다고 했냐? 이거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형식을 얼마나 잘 파악하는지도 알지만 동시에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부사정용법이라는 것도 같이 한꺼번에 설명한 거죠. 뭐를 나타내는?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정용법이죠. 그가 떠나버렸습니다. To live on a mountain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He went. 또는 뭐 여기는 went보다 he left도 좋겠어요. 그가 떠나버렸다. He left. 왜? To live on a mountain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자, 그래서 while은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자마자 while의 뜻을 무슨 뜻으로 만나볼 예정이냐? 그러나 라는 뜻으로 만나보게 될 거야. 그러나, 그런데. 어? 선생님, 그러나, 그런데는 누구 아니에요? 라고 해야지. 그러나 그런데는 누구 아니에요? But 하고 또?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다? While이 however처럼 쓰일 수 있다 라는 얘기 드렸어요. 미리 살짝 얘기해 놓은 거야. 여러분들 그때 내가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뜻입니다. 뒤에 누가 다가와서 다짜 떼버리고 누가 뭐뭐 하는 동안 했으니까 지금 접속사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다? as가 있죠. time의 as겠죠. as he lived there by himself. 그가 거기에서 혼자 사는 동안, 혼자 살았을 때, 뭐 혼자 사는 동안이라고 하나, 혼자 살았을 때 하나 큰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as로 바꿔 쓸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there는 뭐 대신 왔다? 어. He lived the mountain이야? 오케이. On the mountain 대신 왔죠. 이는 더를 붙이는 게 좀 더 제대로 된 의미 전달이겠죠. Why he lived on the mountain?
그가 산에서 사는 동안, 어찌 사는 동안? 혼자서니까 by oneself는 제기대명사 할 때 했습니다. by oneself는 뭐하고 갔다? alone 됐습니까? why he lived there alone? 혼자 거기 사는 동안 he mainly ate. 메인이 아니고 이 자리 아까 전에 아니스트가 아니고 아니스티 돼야 되는 이유 얘기했죠. 이번에는 메인이 아니고 메인리 돼야 되는 이유는 얘 뜻이 뭐고 메인리의 뜻이 뭐고 주로 란 뜻이고 이 문장에서 뭐 하려고 왔다 주로 먹었다 ate의 뜻이 동사죠 하다시죠. 그래서 어떤 했다 어떤 먹었다야 어찌 먹었다야 어떤 먹었다야 어찌 먹었다야 주된 먹었다야 주로 먹었다야. 그래서 여기 필요한 건 부사 형태가 필요한 거죠. 이 자리에 메인이 와 있으면 틀렸다는 거 됐습니까? 그건 주로 채소를 먹었다. 근데 똑같은 얘기를 메인을 쓰고 싶으면 주된 뭐 그의 주된 그쵸 음식은 채소 였다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 하면 his main food was 과거니까 vegetables 이러면 되겠죠. his main food was vegetables 의 뜻인 거죠. his main food 됐습니까? his main menu was vegetables. 그의 주 메뉴는 채소였습니다. 그러니까 he mainly ate vegetables. 됐습니까? His main menu, his main food was vegetables. He mainly ate vegetables.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원인이야. 그가 주로 뭘 먹은 게 원인이 돼서 채소를 먹은 게 원인이 돼서 채소를 쉽게 요리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배운 사람답게 고안해 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안해낸 그 장치에 요리 도구에 쿡이야 쿠커야 팟은 쿡이야 쿠커야 쿠커죠. The name of cooker is 신선로란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Okay. He made a special pot. 그는 특별한 솥을 만들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제용법이고 부사제공법이고 부사제공법의 안에 다시 네 가지 종류 중에서 뭐다? 의도죠. He made a special pot. 그는 특별한 솥을 만들었다. 의도니까 여기엔 뭐 할 수도 있다. In order to cook, so as to cook 할 수 있는 건 아시죠? 뭐뭐 하기 위하여 In order to cook many different vegetables together 한꺼번에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together의 뜻을 맨날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한꺼번에 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겠죠. 한꺼번에 다양한 채소 많은 다양한 채소를 요리하기 위하여 특별한 소츠 special pot을 이걸 뭐 이 부분에 뭐 a pot special 돼 있는데 틀렸다는 거는 아시겠죠. 그쵸? 만약에 뭔가 특별한 거였으면 he made something special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만약에 그가 뭔가 특별한 거 만들었어요 였으면 he made something special이지만 지금은 something이 꾸밈을 받는 게 아니고 special이 꾸밈을 받으니까 일반적인 어순 우리말과 똑같은 어순 앞에서 뒤로 꾸면 특별한 솥 이 어순대로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people call this pot and the food in it 신선로. 그래서 it부터 먼저 설명하면 it은 뭐 대신 왔다? 저... the pot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 전달하는 정보는 뭐냐? 쿠커의 이름이 뭐다? 쿠커의 이름이 뭐다? 신선로다. 디쉬의 이름이 뭐다? 디쉬의 이름이 뭐다? 신선로다. 됐습니까? 요리 도구의 이름도 뭐고? 신선로고 음식 요리의 이름 음식 이름도 뭐다? 신선로다 라는 게 이 문장에 들어있는 정보야. 됐습니까? The name of cooker is 신선로 The name of the dish is 신선로 too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런데요 선생님? 야 이 문장에 사람들이 불렀었다 이 솥과 그리고 이 소다에 들어있는 음식을 다
신선루라고 불러도 되잖아. 솥, 그러면 팟도 신선루고, 푸드도 신선루란 얘기잖아. 됐습니까? 뭔 얘기하는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하기로 한 거. 일단, 1, 2, 3, 4, 5 중에서 뭡니까? People call this pot and the food it is 신선루. 1, 2, 3, 4, 5 중에 뭡니까? 5-1. 그렇죠. 5-1이겠지. 아, 5-1. 예, 코레이비. 그러면, 얘 콜드 쳐다봤죠? 네. 그쵸? 근데 얘는 시제가 이게 팩트죠? 네. 얘 따라가면 안 되겠네. 얘 따라가면 안 되죠. 여기에 이 내용이 팩트다, 팩트. 그래서 so, this pot and the food it is is 신선로. 됐습니까? Okay, this pot and the food in it is 신선로. 됐습니까? Okay, 그렇다면 이제 그거 해주셔야죠. 마지막 해달라고 했던 거, 마지막 해달라고 했던 거 뭐 여기다 쓸게요. 제가 지금 워드를 불러내기가 힘들어서. This pot and the food in it. 한번 길어봤자 they 취급하는 게 좋겠습니다. They are. 아, 미안 미안. 아, 여기 were가 좋겠네요. were cold. 그렇죠. what 신선로.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정보 by people은 생략 가능. This pot and the food in it were called 신선로. 그래서 이 솥과 그리고 솥 안에 들어있는 음식이 과거 시제 불렸었다. what 뭐라고? 신선로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요거는 뭐 2년 전인가 한번 나온 적 있고 4년 전인가도 나온 적 있고 자주 나옵니다. 요거 수동태 만드는 거. 됐습니까? 왜냐하면 이 앞에 탕평채 얘기할 때 그때 수동태로 이거 거의 비슷한 내용을 수동태로 표현해 놨잖아. 됐습니까? 이것도 수동태로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t is because 해야 되는 이유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That is because 뒤에는 뭐 원인이와 결과와 원인이죠. 사람들이 신선로라고 불렀던 이유는 이 학자가 어떤 행동한 게 원인이야. 신선처럼 살았던 게 원인이 된 거죠. 됐습니까? 예, 그것은 여기에 그것을 풀면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던 것 대신에 대시 왔습니다. 사람들이 신선로라고 이 음식과 음식을 불렀던 것은 학자가 살았었기 때문이다. 멋같이 살았기 때문에 신선같이. 자, 이 쉼표를 보고 그냥 쉼표가 아니고 동격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인 뭐라고 해석하면 되죠. 그래서 뭐인 신선처럼. 오케이. 자연 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상상 속의 인물인 신선처럼. 그래서 A 쉼표 B인데 이게 동격이면 B인 A라고 해석하는 쉼표라고요. 그냥 일반 쉼표가 아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뭐 imagine 이런 거 있으면 뭐 당연히 틀린 거 아시겠죠? 또 이 자리에 imaginative 이런 게 와도 틀리는 건 아시겠죠? 그쵸? Imagine이 오면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이 자리에 온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야 돼? 상상 속에만 있는 이라는 형용사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상상 속의 라고 하면 되겠네요. 상상 속의 라는 형용사가 돼야 되고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이란 뜻을 가진 형용사는 뭐다? Imaginary다. Imaginative도 형용사긴 한데 이건 무슨 뜻이라 했어요? 크리에이티브가 뭔지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매지너티브의 뜻은 뭐다? 상상력이 풍부한이겠죠. 신선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야? 상상 속의 인물이야? 그래서 이 녀석에 아까 전에 아니스티가 와야 된다. 아니스트 오면 안 된다. 메인리가 와야 된다. 메인이 와야 된다. 이런 얘기 했죠. 이것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imaginary가 와야지. imaginative나 이런 엉뚱한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 만들지 마시고요. 상상 속의 사람 만들어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는 did가 들어가 있네. 여기는 갑자기 does가 들어가 있네요.
여기에 does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person 때문이다. person이 뭐 어쨌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lived 하면 안 되나요? 응? person 때문에 lived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외국인들이, 외국 영어 원어민들이 신선이란 말이 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뒷부분, 동격 뒷부분, 여기 콤마부터 시작해서 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이 와야 돼? 신선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와야 되겠죠. 그러면 신선이라는 단어에 대한 뭐를 전달해야 돼? 팩트를 전달해야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does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학자가 살았던 건 연산군 시대 사람입니다. 당연히 여기 did 넣어야 되는 거고, 학자에 대한 팩트, 아니 뭐 신선에 대한 팩트를 설명하려면 does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lived 형태 주의하시고요, 여기에 lives 형태 주의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녀석 생략불과 that 교체는 가능. 됐습니까? 오케이. 자연 속에서 혼자서가 뭐라고요? 자연 속에서 혼자서 alone in nature 됐습니까? 자,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기 했고요. 그 다음에 내용 파악 들어가겠습니다. 이 문장 다음에 왜 이 문장이 나올까? 제일 먼저, 아, 잠깐만요. 좀 참을 수 있잖아. 안 죽잖아. 그쵸? 예. 언제라는 말로 시작하죠. 언제? 아니 우리말로 뭘 그렇게 서서히 이제 영어로 빌드업을 해야지. 언제? 연산군 시대 때. 그렇죠? 연산군 시대 때 누가 뭐 했답니까? 학자가 있었어요. 학자가 존재 표현이죠. 됐습니까? 학자는 학자인데 어떤 학자? 정직함으로 유명했던. 됐습니까? 그런 얘기 나오죠. In the time of King 연산. 뭐라고요? In the time of King 연산, there was a scholar. 전제 표현이라 했죠. Scholar는 scholar인데 어떤 scholar? Who was famous for his honesty. 됐습니까? 자, 이런 말을 했어. 정직으로 유명했대. 그쵸? 그러면 정직으로 유명했습니다. 정직으로 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했으면 그 다음에 무슨 말 쓸래, 우리말로? 얼마나 정직했는지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얼마나 정직했는지 쓰는데 무슨 말로 시작해?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하죠. 그쵸? 언제? 그거 알아? 언제? 왕이 뭔가 잘못했을 때 얼마나 정직한지 유명한지를 얘기하는 사례를 이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언제? 왕이 뭔가 잘못했을 때 누가 다 누가 영어로 하래? 우리말 하라고요. 뭘 하라는지 몰라 지금. 아, 왕이 뭔가 했을 때. 왕이 뭔가 잘못했을 때 그 다음 뭐라 그래? 그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알았다. 뭘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그래서 언제? When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그건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The scholar was never afraid of telling him so. 이것도 중요하다 했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막요. 저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직언을 했단 말이죠. 그 다음 나올 내용이 뭐야? 그 다음 나올 내용은 그 다음 나올 내용과 연결시켜주는 문장이죠. 그래서 무슨 말로 시작해요? 그러나. 그렇죠? 누가? 왕은? 절대 들어주지 알았다. 할 차례죠. 그래서 뭐 그러나 however the king never listened to him. 이게 논술이다. 딴 게 논술이 아니고. 됐습니까? 그 다음 할 말은 뭐예요? 당연히 절대 안 들어주니까 누구 기분이 어떻겠어? 그렇죠. 어떤 식으로 안 좋겠어? 실망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문장에 실망한 게 원인이 돼서 그 결과 어떻게 하니 나오죠. 그 결과 그래서 뭐 해버렸대. 그가 갔죠. 왜 갔어요? 산에서 살기 실망하기 위해서 갔습니까? 산에서 살기 위하여 갔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He was
So disappointed. The scholar was so disappointed. 그래서 that he went. Why? To live in a mountain. 됐습니까? 산에 살기 위해서 갔대요. 그 다음 무슨 말로 시작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작하던가?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하죠. 언제? 누가 그거 알아? 우리말로 하는 과정이라니까 지금은. 그가 혼자서 산에서 살고 있, 거기에 혼자 살고 있는 동안이란 말로 시작하죠. 살고 있는 동안. 그 다음에 뭐? 그는 뭐 했답니까? 주로. 주로 뭐? 채소를 먹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가 산에서 혼자 사는 동안 while he lived there by himself he mainly ate vegetables. 주로 채소를 먹었대요. 채소를 먹었대요. 그 다음 우리말로 무슨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합니까? 주로 채소를 먹었대잖아. 그 다음에 우리말로 무슨 얘기하겠어? 그쵸? 그는 뭐에 만들었대지. 뭘 만들었어? 특별한 소츠를 만들었대지. 왜 만들었대? 그쵸? 한꺼번에 많은 다양한 채소들을 함께 요리하기 위하여 그거 만들었습니다. He made what? A special pot. Why? Many different vegetables together. 됐어. 여기까지 얘기했어. 그 다음 우리말로 무슨 얘기하겠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문장을 시작하죠. 네, 네. 어, 누가 뭐 했대요? 사람들이 불렀대죠. 네. 뭐랑 뭐를? 그 솥과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음식을 뭐라고? 신선으로라고. 오형식 문장이죠. 누가 다? People call what? This food, this pot and the food in it? 신선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신선우라고 불렀다. 이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 이 글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글을 쓰는데 아, 이 글을 미국 사람도 읽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버뜩 무슨 생각이 들어? 미국 애들이 신선우가 뭐, 아 그렇죠. 뭐 알까 이런 얘기 나오겠, 생각 들겠죠? 서서히 신선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장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문장은 뭐가 나오냐?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던 결과가 나와.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던 원인이 나와. 원인이 나오죠.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던 원인은 그것은 누가 뭐 했기 때문이야? 그가 뭐 했었기 때문이야? 살았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어떻게 살았기 때문입니까? 신선처럼 살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신선이 뭔데? 뭐인 뭐? 그렇죠. 사람은 상상 속의 사람이죠.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데? 자연 속에 홀로 살다의 다짜 때문인데죠. 사는.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것은 그가 살았었기 때문이다. That's because the scholar lived. How? Like a 신선. 신선이 뭔데? Only a person who lives alone in nature. Alone in nature. 됐습니까? 네. 언론인인가봐, 언론인. 됐습니까? 네, 신기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그러면 만나 봅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신선우죠. 무슨 말로, when에 대한 대답을 시작하죠? 언제? 연상군 시대? 네. 존재 표현이죠? 네. 준비됐죠? 오케이. 언제? In the time of King Yeonsan. 오케이, 존재 표현? 존재 표현! There was a scholar. Scholar 설명. Who was famous for his artistry? In the time of King Yeonsan, there was a scholar who was famous for his honesty. 생각보다 이놈도 못하네, 동문이다. 어? 예습을 안 해가 그렇지 뭐. 됐습니까? 다음 문장. 왜 어느 정도까지 famous, 어느 정도까지
honest 했는지 How honest was he? 라는 질문에 대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때는 how honest야? How honest was he?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언제 When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더 The scholar was never afraid of 뭐라고? Was never afraid of Never afraid of what? Telling him so 됐습니까? The scholar was never afraid of telling him so That you did something wrong 이라고 말하는 것을 됐습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가 뭐 하면 제가 왜 저러다 싶은가 봐 돈 있는 작품 그거 아니에요? 네요 선생님이 갑자기 뭐를 하면은 선생님 왜 저러나 이런 눈빛 같은데요? 그건 아닙니까? 아 머릿속에 때려박고 있는 중이에요? 선생님 네. 설명하는 걸? 오 좋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막 왕에게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던 얘기는 막 직언을 했단 말이죠 연결 문장 나와야죠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나 However, the king never listened to him. The king never listened to the scholar. 됐습니까? 이게 원인이죠. 아, 이게 원인이 될 수도 있죠. 이게 원인이 돼서 그 결과 어떤 감정이 되고, 어떤 감정이 된 게 다시 원인이 돼서 그 결과 뭐를 하죠? 준비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 The scholar was so disappointed that he went to why to live in a mountain. The scholar was so disappointed that he went. He left. Why? 왕을 떠났단 얘기입니다. Went 해버렸다. Went from the king to live in a mountain. Okay. 산에 갔대. 산에 살러 갔대. 그 다음에 어떤 단어로 시작하죠? 첫 단어 떠올려봐. 첫 단어. 첫 단어. While. 이로 시작하죠. 그렇잖아. 네. 됐습니까? 준비됐죠? 그래서 뭐, while 누가다? While he lived there by himself. Okay, he mainly ate vegetables. 채소 먹었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의 시작은 he입니다. 됐습니까? 준비됐죠? 오케이. 누가 다? He made what? A special pot. Why? To cook. Many different vegetables. How? Together. 됐습니까? 뭐 옹알이 뭐 미국 뭐 6개월짜리들 같아. 옹알옹알옹알 걸고 있어. 어? 야야야야야야야 이러고 있냐? 에? 중학교 2학년이면 최소한 어? 한 살, 두 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헤이. 특별한 소설 만들었대. 다음 문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주어로 시작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People called. What? This part and the food in it. What? 신선노. This part and the food in it were called 신선노 by people.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 다음 문장은 신선을 모르는 사람 외국인들을 위한 문장 됐습니까? 그것은 이유였다야 그것은 누가 뭐뭐 했기 때문이었다야 다음 나올 문장은 그것은 누가 뭐뭐 했기 때문이었다 라는 표현이 나와 그것은 누가 뭐뭐 했던 이유였다가 나와 때문이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okay, 누가 뭐 했기 그 학자가 뭐 했기 때문이었어 살았기 때문이지 멋같이 신선같이 그 다음에 신선을 쉼표하고 동격으로 설명해주는 그렇죠? 네. Imaginative person이죠? 아니요. 아, 도원이 생각보다 난 도원이가 맨날 눈이 동그래지길래
선생님 왜 내가 뭐 설명하면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건가 싶었는데 그건 아니었군. 다행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과거 시제 그 학자가 살았었기 때문이다. That's because the scholar lived. How? Like a 신선. 신선은 뭔데요? A imaginary. 미안. An imaginary person. Person은 person인데 지금부터 fact. Who lives? 어찌? Alone. Where? Alone in nature. 됐습니까? Lives alone in nature. 여기까지 였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그 다음 과정 준비됐죠? 펼쳐주시고요. 아니, 할 때마다 이래야 돼. 신선호입니다. 그래서 언제? 언제? 하다 봐라. In the time of King 연산. 여러분한테 쓸 시간을 줄까요? 일단 말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쓸 시간 줄 테니까 지금 쓰지 마. 어? 언제? In the time of King 연산. 존재 표현. There was a scholar. Scholar인데 어떤 who was famous for his honesty. 오케이. 멀티 되죠. 그래서 that was famous for. Who was famous for. 생략 안 되고요. which는 안 되겠다. famous 되니까 known도 된다. Who was known for his honesty. 다음 문장 해도 될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언제? When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The scholar was never afraid of telling him so. 그래서 힘에게는 연산군이라고 한글로 쓰시든지요. 나는 영어가 너무 좋아. 그럼 킹 연산이라 쓰시든지. 그 다음에 소는 that the king 이 뭐했다? did 했다? 무엇을? something wrong. The scholar was never afraid of telling him that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문장과의 다리 역할하는 문장. 아, 조금 더 시간 줄까요? 잠깐만요. Something wrong. 뭐 이거 잘 써줘야 돼요? 아, 저 something에 S에 팔로 가가지고 됐죠? 응. 됐습니다. 오케이. 연결 문장. 그러나 however the king 고집 부려야지. Never listened to him. 이거 him은 the scholar.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절대 안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게 원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누가나 the scholar was so disappointed. 그래서 that 누가다 he went the way to live on a mountain 하기 위하여 떠나버렸다. 됐습니까? 가면 되겠어요?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언제? While he lived there. 어찌? 다
by himself 하는 동화. 혼자서 거기 사는 동화. 그는 주로 먹었어요. He mainly ate. 무엇을? Back at tables를. 글씨 너무 내가 작게 프린트 해줬나? 14포인트로 변경했어야 했는데 내가 깜빡했을 수도 있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진행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He made what? A special pot. 왜? To cook many different vegetables together. 오케이. 그래서 스페셜의 반대말은 usual. 평범한 usual. 특별한 스페셜. 멀티는 안 되겠죠. 쿡의 형태도 빼박 투쿡밖에 허용이 안 됩니다. 의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만들었던 의도. 그래서 he는 the scholar. The scholar made a special pot.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다? The people called what and what? This pot and the food in it? What? 신선로. 그래서 미추친 it은 the pot. 자, 수동태 변환하겠습니다. 목적어가 주어가 돼야 되겠죠. 아까 했는데 this pot and the food in it. 시제 과거고 안만 길어봐도 되니까 were called what 신선로 by people은 생략하겠습니다. 디스팟 앤 더 푸드 인 잇 워 콜드 신선로. 그리고 이렇게 불렸던 이유가 나오 됐어요. 이렇게 불렸던 이유 that's because the scholar lived how? 어떻게? like 신선 신선같이 신선 설명해줘. An imaginary person who lives alone in nature. 부스든 데스든 뭐건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요. 'That is because the king lived, the scholar lived like a 신선. An imaginary person who lives alone in nature. 됐습니까? 오늘 조금 보강 시간 좀 해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쉬고 하겠습니다. 진행. 다음 부분 진행하겠습니다. 되겠죠? 때려 부수지 마시고요. 자, 세 번째 파트 송편입니다. 송편에 대한 시작할 때 질문은 뭐였더라? 반달 모양이냐를 영어로 뭐였더라? Why does 송편 look like a half moon? 에 대한 대답이 있는 거야. 지금까지는 How did they get their names? 어쩌다 이름이 그렇게 됐니? 말이었고요. 탕평체인 이유는 영조의 탕평책을 따른 거고 신선로였던 이유는 연산군 시대의 이걸 섞어 놓을 수 있단 말이야. 뭐 이거를 가지고 뭐 연산군 시대의 탕평책 이래버리면 그때부터는 망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정리를 잘, 무슨 시대에 누가 뭐 이런 걸 잘 정확하게 연결해 두시기 바랍니다. 송편 얘기입니다. It was the time of the last king of 백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백제 마지막 왕 때였다. 계속해서 when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하는 공통이죠. 저 앞에서는 in the time of 뭐 이런 식으로 썼고요. 이번에는 it was the time of. The time of는 계속 나오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왕 이름이 뭐지? 의자왕 때였단 말이죠. 의자왕 때였다. The time of the last king of 백제. 오케이. 언제? When they? The king and his servants. 누가다? 누가다? The king and his servants가 뭐했다? Found했다. 무엇을? A strange turtle. 어느 날 왕과 그의 하인들이, 신은 아니고요, 하인들이 발견했다. 괴상한, 특이한, 이상한 거북이들을. 됐습니까? 거북이들이 아닌 거북이를.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strange란 말을 했잖아. 이상하다 그랬잖아. 그럼 이상한 점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문장 이상한 점 얘기하죠. Something was written. Where? On its back. 뭔가가 등두리에 써 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당연히 뭔가가 써 있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 문장은 이 문장이죠. 뭐가 써 있었는데?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뭐가 써 있었는데? It said. 백제 is like a full moon, but Shilla is like a half moon. 얼핏 들으면 백제를 칭찬한 것 같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써 있기를 백제는 보름달 같고 신라는 반달 같다. 됐습니까? 백제는 크고 신라는 쪼만해. 뭐 이런 느낌.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하하하 역시 이럴 수도 있겠죠. 의자왕이 멍청했다면. 근데 의자왕은 그렇게 멍청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나름 좀 괜찮은 왕이었는데 운이 안 좋았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괜찮은 왕이 뭐라 그래요? 뭐 그래서 이상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누가 다? The king asked whom? A fortune teller. What? What does this mean? 그래서 그 왕이 점쟁이한테 물어봤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fortune teller가 사이빈 것 같아. 그래 좀 영험한 것 같아. 좀 영험한 것 같죠? 제대로 봤죠.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더 fortune teller가 answer하기를 뭐라 그래요? A full moon will soon become smaller. 그 다음에 계속해서 on the other hand a half moon will grow bigger and become a full moon.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보고 라고 얘기하죠. 오, 아는 것 같다. 예? 나 그러죠? 몰라, 이래도? 망세가 뭐예요? 오케이. 자, 이런 말 들으니까, 당연히, 왕 기분이 어떻겠어? 그래서 그 문장 나오죠. 그래서 뭐, The king became worried about His kingdom. 왕은 그의 왕국을 걱정하게 되었다. 됐습니까? 자, 중요한 거 나오네요. 늘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지금은 뭐 크게 안 어려워. 지금은 크게 안 어려운데 앞으로 이게 점점 어려워질 거야. 그러나, however, 뭐의 뭐는 people of 신라가 뭐 했다? were very happy. 왜? to learn this and made rice cakes. How? 어떻게? In the shape of a half moon. 됐습니까? 그러나 신라의 사람들은 행복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리고 떡을 만들었다. 어떻게? 반달 모양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7번 문장, 마지막 문장. 뭐? Since then. 자, 이거 나오는 순간 우리는 미리 다 예측됩니다. 이게 나왔어, 분명히. Since then, 누가 다? People have enjoyed what? These half-moon shaped rice cakes 송편. 됐습니까?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러한 반달 모양의 떡인 송편을 즐겼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광팬이
뭐 하는 이시게? 뭐 이거 중2 2학기인데 물어봐야 되나? 그 다음에 뭐 The Last King of Baekje 또 나왔어. The Time of 저 앞에는 In the Time of 이런 식으로 쓰였고요. 뭐 이거 전치사 뭐 안에도 알겠지 뭐. 예, 세 번째 found a strange turtle. strange라는 말이 나오니까 21, 그러니까 이 strange turtle이라는 거죠. strange가 21번 문장을 몰고 오는 단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이 뭐, 뭐가 어떤 점이 특이했는데, 어떤 점이 이상했는데, 뭐, what was strange about the turtle이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이 사이에. what was strange about the turtle? 그 거북이 어떤 점이 이상했는데라는 질문이 뭐라고요? What was strange about the turtle? 이라고 물어봤더니 something was written on its back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의 주요 문법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좀 이따가 그거 해주세요 했는데 선생님 그걸 해줘야 그걸 해주죠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그거 해줄게. 됐습니까? 오케이. 나는 그거 해줬으니까 니들은 이제 그걸 해줘.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도 할 거냐면 백의 다양한 의미도 가끔씩 물어보기 때문에 백의 다양한 의미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컴백할 때그 백이죠 이거? 아닙니까? 오케이. It's sad. It에 대한 얘기는 뭐 굳이 안 해도 되겠고 뭐이 it하고 29번에 it하고 22번에 뭐 살짝 비교하죠 뭐. 그 다음에 sad의 뜻을 제발 무슨 초딩처럼 맨날 말했다 하지마 그랬습니까? 여기에 새들은 말했다가 아니죠 어? 말하기입니까? 어? 이 단어 보여요? 이거? 어? 그것이 말했었답니까? 해석이 그러면? 그냥 쓰여 있었다. 그렇죠 그랬습니까? 제발 say를 말하더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랬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뭐 like가 뭔지는 얘기 안 해도 되겠지. Baekje is like a full moon, but she lies like a half moon. 그렇죠. 신라한테 욕 같다. 근데 누구한테 들어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누구한테 들어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Fortune teller한테 들어봤더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 does this mean?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혹시 가능한 사람은 요 부분에 쌍따옴표를 제거해 주세요. 제거할 수 있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쌍따옴표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 fortune teller answered, The full moon will soon become smaller. 뭐 여기에 The full moon will soon become smaller 할때 become 대신 쓸수 있는 거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됐습니까? 빨리 끝내잔다. 오케이 오케이. 속도 더 낼게. 최대한 빨리 할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급이 나왔냐 하면 요 급이 나왔으니까 느낌은 어떤 느낌이다? 요런 느낌이다. On the other hand. On the other hand도 누구처럼? However처럼. 접속, 부사로서 매우 중요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On the other hand 앞에 뭐가 나오고 On the other hand 뒤에 뭐가 나오는지. 됐습니까? smaller의 반대말이 뭐죠? smaller의 반대말? bigger. 그렇죠? 됐습니까? 여기에 위에 문장의 주어는 full moon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주어는 half moon이죠. 그렇죠? 여기에는 뭐 내가 방금 여기에 smaller의 반대말이 뭐냐? 여기에는 full moon이 주어인데 여기는 half moon이네라고 했는 게 바로 누구에 대한 설명이다? On the other hand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came worried about his kingdom. 뭐, the king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his kingdom을 한 단어로 하면 뭔지. 예, however 또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on the other hand라든지 however 이건 빈칸 문제 나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는 뭐가 나오냐? 여기에는 worried 보이죠? 근데 그 밑에 뭐가 보여요? 해피가 보이죠. 됐습니까? People of Silla, Sillarian people were very happy to learn this. 제발 learn을 배우다란 뜻에만 고정되어 있지 마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learn, to 부정사 무슨 용법인지, 그 다음에 this가 가리키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에 made가 있는데요. 왜 made는 이 형태가 되어야 하는지. 됐습니까? 다른 형태는 왜 불가능,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다른 형태 가능하다면 어떤 형태 가능한지. 자, 그 다음에 통째로 외워야 할 표현. 뭐뭐의 형태로 할 때 in the shape of.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ape의 같은 말 f로 시작하는 형태 모양이라 뜻일 때 shape 말고 f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있죠. 형태 모양. 그 다음에 since then 봤죠? 됐습니까? since then 뭐 대세 세 가지 뜻 중에 뭔지는 굳이 안 물어봐도 될 것 같고요. since then을 봤을 테니까 내가 have enjoyed의 h 짜증나. 됐습니까? 할라 그래. 도원이한테 물어보라. 도원이 너 이거 없어도 할 수 있었잖아. 그치? 그치? 왕경 개결 중에서 뭔지 탁 할라 그랬는데. 아이. These have been shaped. 여기에는 왜 this가 아닌지. 왜 these가 와야 되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런 표현. 요런 표현은 응용이 가능합니다. have been shaped의 뜻이 뭐야? have been shaped. 반달 모양인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 뜻이죠. 그럼 별 모양인 스타 쉐이프드 됐습니까? 꽃갈콘 모양인 콘 쉐이프드. 이거 앞에서 나왔죠? 콘 쉐이프드 루프 할 때 됐습니까? 그런 표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살펴봅시다. 그래서 19번의 it과 22번의 it을 비교하자면 이 it은 2번이죠. 됐습니까? 그 2번이 뭔데? 비인칭 주어. 그 말은 that으로 바꿔 쓸 수 없고 그것이라고 하지 않는다. 반면에 이 it은 1번이죠. 그래서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 That said. 됐습니까? 거기에 쓰여 있었다. It was a time of 뭐뭐의 시간 할 때 이거. 그 다음에 strange의 같은 말부터 할까? 반대말 하지 뭐. 저 이상한 strange 평범한 normal usual 아시죠? 됐습니까? 네 선생님 빨리 지나가요. 오케이 됐습니까? 이상한 거북이를 발견했다. Something was written. 뭔가가 쓰여 있었다. On its back by someone. 했으니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누가다? Someone이 뭐 했다? Someone이 뭐 했어? Wrote. Wrote what? Someone wrote what? Someone wrote what? Something. Where? On its back. Someone wrote something. 썸으로 막 썸 잔치 벌였네. 됐습니까? Someone wrote something on its back. 누군가가 뭔가를 그 거북이의 on the back of the turtle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On the back of the turtle. 그 거북이의 등들이에 on the back of the turtl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okay, it said. 거기에 쓰여 있었다. 그래서 it은 뭐? it은 뭐? it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정확하게는 something on its back이네요. something on its back. 됐습니까? 거북이 등에 있었던 뭔가가 쓰여 있었다. 됐습니까? something on its back said. something on its back is said. 백제 is, 멋, 백제는 멋 같다? 존 같다? 아니다. 보름달 같다. 신라는 뭐 같다? 잣 같다? 아니다. 반달 같다. 됐습니까? 어, 백제 너희들은 막 환하게 밝고, 어, 아주 대단한 국가야. 하지만 신라는 저거 반달 조그맣고, 별로 밝지도 않아가 아니었단 말이죠. 됐습니까? 점점 변해갈 미래에 대한, 포춘텔러가 언제 일을 맞추는 사람들이야? 미래 일을 맞추는 사람들이죠. 미래 일을 써놓은 거죠. 앞으로 니들은 작아질 일만 남았고 풀문이니까. 백제는 해프문이니까 커질 일만 남았다. 근데 해프문도 이런 모양이라지 앞으로 점점 커지지. 만약에 해프문이 이런 모양이면 계속 더 작아지죠.
그래서 얘는 뭐 상현, 얘는 뭐 하현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king asked the fortune teller what does this mean? This는 계속해서 something on the turtle's back 대신 왔습니다. 거북이 등에 쓰여진 것이라고 할게요. 거북이 등에 쓰여진 것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쌍따옴표 제거해 주세요 하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문법을 얘기해 보자는 얘기냐 하면 여기에 그렇죠. 간접 의문문으로 바꾸면 두 가지를 신경 써야 되는데요. 자, 일단 간접 의문문은 묻지 않는 느낌이 되도록 바꿉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does가 mean 속으로 되돌아간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 더 눈치를 봐야 되는데 얘 눈치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다? What this mean의 3단 변신. 그리고 나서 물음표야 마침표야? 마침표야 되겠죠. The king asked the fortune teller what this meant. 됐습니까? Okay, the king asked the fortune teller. 그리고 아 이것까지 설명할까? 이거는 대수로 또 바꿔야 돼요. 느낌상. What that meant가 돼야 됩니다. What that meant. 저게 뭔 뜻인지. The king asked the fortune teller what that meant. 저게 뭔 뜻인지라 는 것을 fortune teller에게 물어봤다. 그리고 23번 문장 처음부터 끝까지 1, 2, 3, 4, 5 하면 당연히 4니까 The king asked 쉼표 쌍타운표 What does this mean? Of a fortune teller. Of로 뒤로 빠질 수 있죠. Fortune teller는 4형식 3형식 전환할 때 ask 그런 거 못 쓴다. The fortune teller answered. 그래서 become 대신 become 뒤에 어떤 시가 오는 거나 뭐 뒤에 무슨 시 오는 거나 turn 또 뭐 grow 또 get 됐습니까? turn 어떤 grow 어떤 get 어떤 become 어떤 하면 점점 어떤 상태로 변해가다. 그래서 점점 더 작아질 것입니다. On the other hand의 뜻이 뭐고 반면에 니까 여기에 풀문의 반대말 half문 됐습니까? 그 다음에 smaller의 반대말 bigger. 그래서 on the other hand는 on the other hand 앞에 것과 on the other hand 뒤에 것을 뭐 할 때 쓰는데 비교할 때 쓰는데 비슷해서 비교하는 거야 정반대라서 비교하는 거야. 그렇죠. 비교라는 게 비슷하다라고 비교하는 경우도 있어요. 됐습니까? 하지만 얘랑 얘랑 정반대야 라고 비교하는 경우도 있죠. 정반대 비교 표현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자리에 빈칸이 있으면 골라 넣을 줄 알아야 돼요. 여기 반대말 반대말 나왔네. 그러면 자 그리고 뭐 however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however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데요. 근데 조금 더 좀 좋은 느낌이 드는 건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됐습니까? 반면에 보름달은 점점 더 작아질 거야. 반면에 반달은 점점 더 커지고 그리고 뭐가 될 거야? 보름달이 될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아 그리고 선생님이 하나 형광펜을 빠뜨렸는데요. become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왜 become이 become의 형태가 되어야 되느냐 라는 건 여기에 and가 접속사고 and하고 become 사이에 생략된 말이 있기 때문인데 뭐가 생략됐냐? it will이 생략됐습니다. 그러니까 it은 뭐 대신 온 it이다? a half moon 대신 왔습니다. a half moon will 그러니까 grow가 동사 원형인 이유하고 become이 동사 원형인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and 접속사를 기준으로 두고 a half moon will grow bigger and a half moon will become 이니까 become이 될 수밖에 없겠죠. 빼박 다른 형태 안 될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worried의 반대말 뭐야? happy죠. 그러니까 worried하고 happy하고 반대말이니까 그 사이에 또 뭐 들어가 있어? however, on the other hand. 이 자리에 on the other hand 얼마든지 가능하다. The king became worried about his kingdom. 그래서 be worried about인데 became 써서 뭐 이런 식으로 걱정되었나 봐요. The king got worried about, grew worried about, turned worried about, became worried about his kingdom이 가리키는 나라는 신라야 백제야.
땅의 백제주 의자왕이니까 신라 걱정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백제는 근심에 잠겼고, 반면에 그렇다면 신라 분위기는 어떻겠다? 좋겠죠. 그래서 however people of Silla were very happy to learn this의 해석은 이러한 사실을 뭐하게 되어서 알게 되어서 됐습니까? 그래서 learn이 배우던데 배우면 알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learn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오케이, 너는 좀 어색하고 to find this가 자연스럽겠습니다. 알게 되어서 to find this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서 to find this. 그리고 this가 가리키는 건 백제에 갑자기 어떤 이상한 거북이가 나타났는데 등두리에 뭔가 이상한 게 쓰여있었는데 그 등두리에 뭐라고 써있었냐면 백제는 보름달 같고 신라는 반달 같아. 그래서 포춘텔러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백제는 곧 점점점점 작아질 일만 남았고 신라는 점점점점 커질 일만 남았다라고 했더래를 뭐로 잡아왔다? this로 잡아왔다 됐습니까? 앞에 백제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and made. 자, 이번에 또 접속사 문제인데요. 접속사 생략 문제인데요. made가 이꼬라지인 이유는 누가 뭐인 이유하고 똑같다. 여기에 were가 와야 되는 이유하고 똑같이 여기에 people of 신라가 생략됐고요. people of 신라가 과거에 행복했고 그리고 과거에 만들었다. 여기에 people of 신라가 생략됐죠. 여기에 were니까 여기에 made다. 됐습니까? 여기는 become이라 해야 돼. 네. 아니면 여기 made입니다. 네. 그 다음에 뭐뭐의 형태로 할 때 외워야 할 수고 in the shape of a half moon 반달 모양으로 shape이 형태, 모양 또는 동사로서 형태를 만들다는 뜻도 있습니다.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in the form of 죠. in the form of 뭐뭐의 형태로 from 아닙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ince then 때는 세 가지 뜻 중에서 since that time이죠. since that time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since then을 맨날 그리는 이 시간의 화살표 위에 그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떤 표현이다?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 여섯 가지 질문 안에 못 들어가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long? 됐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럼 우리가 이제 송편을 얼마나 오랫동안 먹었는지 궁금하면 뭐 찾아보면 돼? 정확한 연도는 안 나오겠지만 대략 누구 이후, 의자왕 이후 지금까지죠. 됐습니까? 좀 백제 멸망하던 그 시기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경주 가면 뭐의 미소라고 자꾸 그러던가요? 뭐의 네. 미소? 신나요. 경주 가면 뭐의 미소라고 그래 자꾸 천년의 미소 뭐 이렇게 안 하던가요? 그렇죠? 천년 전이란 얘기인가요? 백제 아니 신라가 아니죠. 신라가 천년 동안 유지됐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어쨌든 대충 찾아보면. 나오겠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의자왕이 뭐 기원전 몇 년이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have enjoyed 사이에다가 지금 즐겼다 이 반달 모양의 떡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먹는 것을 즐겼다 하고 싶으면 당연히 eating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enjoy는 ing만 좋아하니까 계속적 용법입니다.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니까 계속적 용법이죠. this 돼야 되는 이유는 케이크스한테 물어보면 되죠. 됐습니까? 케이크 원래 일반적으로 셀 수 없는 명사 취급하지만 지금 셀 수 있는 명사 취급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인기 검색 결과입니다. 자, shape의 형태가 이 형태가 돼야 되는 이유는 얘가 shape가 무슨 품사로서의 뜻이 있단 말이야? 동사로서 모양을 만들다야. 그러면 반달 모양으로 만드는 떡이야 만들어짐을 당한 떡이야. 그래서 뭐 바뀐 무슨 시 형태 됐습니까? half moon shaping shape shaping 다 안 돼 shaped 돼야 돼. 같은 말은 뭐가 있겠다? formed가 있겠죠. half moon formed 됐습니까?
그렇다면 form도 동사의 뜻도 있단 말이네. form의 뜻도 똑같이 이 뜻이다. 모양을 만들다. 됐습니까? 그래서 사진 찍을 때똥 모양 좀 만들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 저뭐좀 잡지 마, 똥폼좀 잡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아, 그런 얘기 안 하나요? 네가 하든 말든.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진정해. 됐습니까? 자, 바로 가겠습니다. 계속 언제를 비인칭 주어로 시작했습니다. It was the time 이란 말로 시작해. 뭐? Of the last king of 백제. It was the time of the last king of 백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오냐? 너무 빨리 해갖고 사실 기억 안 나는데. 뭐 언제라는 말로 시작 안 나나? 됐습니까? 언젠데. 언젠데. All night. 그 왕과 그의 신하들이 뭐 했다? 과거 시제에 발견했다. 무엇을? 그래서 언제? One day. 누가 다? The king and his servants가 다 found다. What? A strange turtle. 됐습니까? 다음 문장은 왜, why was it strange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수 있어야 된다 했죠. 왜 이상했다? 등들이에 뭐가 이상한 게 쓰여 있었다. 그래서 뭐가 쓰여 있었어요? Something was written. Where? On its back. 됐습니까? 오케이. Back 밑줄 꺼놓고 다음 back하고 같은 뜻으로 쓰인 거할때 등이란 뜻으로 come back 이런 거 보면 안 돼. 됐습니까? 자, 그럼 뭔가 써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써 있었는데 What was written on its back?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What was written on its back? It said 백제 is like a full moon. 뭐라고? 백제 is like a full moon, but Shilla is like a half moon. It said, "Baekje is like a full moon, but Silla 백제. is like a half moo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왕이 물어봤죠. 누구한테? 포춘텔러한테 쌍따옴표하고 이게 뭔 뜻이고? 아, 그 사람 전라도 쪽이니까 뭐 하여튼 전라도 사투리 썼겠죠. 됐습니까? 이게 뭔 뜻인겨? 뭐 이랬겠죠? 그래서 뭐? What does this mean? The king이 뭐 했다? 에스더의 행동을 했죠. Whom? A fortune teller. 이게 뭔 뜻인겨? What does this mean? 뭐라고? Okay, 이것들이 신발 끈도 안 묶고 막 뛸라 그러네. 어? 그런다고 빨리 가시냐? 네. 알겠습니다. Okay, 그랬더니 포춘텔러가 말하기를 뭐는 못 갔고 백제는 아니지 그게 아니고 백제는 점점 모해질 것이다 작아질 것이다 그러나 신라는 아니죠 참 백제는 이란 말이 아니고 참 보름달은 점점 더 작아질 것이다 이런 말 하죠 보름달은 점점 더 작아질 것이다 그리고 반면에가 나오죠 반면에가 뭐였더라 On the other hand 반대쪽 손에 어디에? On the other hand. 그래서 보름달은 아니 참 반달은 점점 뭐할 것이고 점점 커질 것이고 그리고 뭐할 것이다? 보름달이 될 것이다. 그래서 the fortune teller answered, a full moon will become smaller. 뭐라고요? A full moon will become smaller. 뭐? This will become. 내가 순도 안 빼서. 아, 저 선생님 새끼 저거 순도 안 넣고 하고 있네요. 이런 반응이었군요. 오케이, 오케이. Sorry, sorry. 저 새끼 뭐, 딴 일도 한다고. 뭐, 씨, 졸라 바쁘네. 됐습니까? 오케이. 반면에, on the other hand, a half moon will grow, become, turn. Bigger.
아까 스몰라 했잖아. 그리고 bigger and 여기 형태 중요하다 했어. And become a full moon. 됐습니까? And it will 생략됐다 했어. 형태 됐습니까? 아유 됐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러면 이런 말 들으면 당연히 누구 기분이 어떻겠어? 왕 기분이 개떡같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The king became worried about his kingdom. 뭐라고? The king became worried about his kingdom.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나올 차례야? 신라 사람들. 그래서 연결하는 말이 뭐야? However 나올 차례죠. 그래서 그러나 뭐의 뭐는 신라의 사람들은 무슨 시제 어떤 상태가 됐다? 과거 시제 행복한 상태가 매우 행복한 상태가 됐다. 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리고 뭐 했다? 만들었죠. 그렇죠. 반달 모양의 떡을 됐습니까? 오케이. However 뭐의 뭐가 People of 신라가 안만 길어봐서 day인 거 아시죠? They were very happy. Why? To learn this. 됐습니까? And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시제 한 행동이니까 그렇죠. 과거 시제 한 행동이니까 made what? Ride cake. Rice cakes. Rice cakes는 rice cake 통째로 외워두라 했죠. In the shape of a half moon. 뭐라고? In the shape of a half moon. 통째로 외워야 될 것들 자꾸 나와. Walk in harmony. 됐습니까? In the shape of a half moon. 오케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Since then 덩어리적으로 즐겨야죠. People have enjoyed. People have enjoyed what? These.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짐을 당한 half moon shaped 뭐? half moon shaped rice cakes 송편. 아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구미중 때문에 환장하겠네 진짜. 자 그래서 가봅시다. 어디서부터 하면 되지? 송편부터 하면 되는 거 맞나요? 네. 네이처까지 했어요? 어? 안 했나 보네, 여기. In nature까지, 언론 in nature까지 했죠? 잠깐만. 너 미리 한 거 아니야? 아니지. 아니, 했으면 성공 아니야. 야! 어휴, 진짜.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소제목은 송편. 그래서 뭐밖에 안 된다? It was the time of the last king of 백제. The king of 백제.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잠깐 쓰고 계세요, 그러면. 됐나요? 잠깐 크게 그러면 언제? One day 누가다?
His servants가 다 found it. Found what? A strange turtle. T-U-R-T-L-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something was written 다 where? On each bag. 오케이. 이것도 apostrophe 있는 거 고른 놈은 없겠지. 초딩도 아니고.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번엔 멀티네요. 그래서 뭐, it, that, said. 백제 is like a full moon. 백제 is like a full moon. 계속해서. But Shilla is like a half moon. He said, that said, something on it on the turtle's back said, 백제 is like a full moon, but Shilla is like a half moon.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영문을 묻습니다, 누구에게. 그래서 더, King asked the fortune teller, 뭐라고? What does this mean? 그래서 멀티 되네요. What does it mean? 그래서 it과 this에 밑줄 쳐놨으니까 이거는 이게 뭐 대신 왔는지 궁금한 겁니다. 이건 뭐 대신 왔다? 거북이 등에 쓰여진 것. 거북이 등에 쓰여진 이게 뭔 뜻이야? What does this mean? What does it mean? 됐습니까? 아까 좀 써놓으라 그럴 때 안 썼냐 하나도? 계속 진행할까요? 네. 더 fortune teller가 뭐했다? Answered. 뭐라고? A full moon will soon become smaller. 반면에 on the other hand, a half moon will grow bigger and become a full moon. 막 헷갈리는 모양이네요. 드디어 동원이 이번 시험에 끝까지 다 쳐보겠다. 그치? 너 추석 때 어디 가? 저 눈 왔다 갔다 하기는 이 자식. 삼촌 집에 장식 받아 온다고 하는데 며칠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말 들으니까 누구 기분이 개떡 같겠죠? 누구 기분이? 진흥왕 기분이 개떡 같겠죠? 네, 의자. 옥장판 사가는 놈도 꼭 있다니까. 그래서 뭐, the king became worried about his kingdom. His kingdom and 백제라고 쓰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 여기에 worried의 반대말인 happy가 있으니까, however, on the other hand. 뭐의 뭐가, people of Silla가, 다 people of Silla가 다 were very happy였다. They were very happy였다. 왜? 왜? To learn this. 그럼 to가 있으니까 learn의 형태는 learn밖에 안 되겠죠. And they made what? Rice cakes. How? In the shape of a full moon. 아, 저 풀 고른 놈이 있는 건 아니겠지 설마. In the form of a half moon.
그래서 run this 할 때 this는 당연히 뭐 백제 인제 망한다는 신의 계시 됐습니까? 먹같이 망한다? 보름달같이 망한다 라는 신의 계시 백제는 이제 오케이. 그래서 이제 덩어리 만들어 줘야죠. 덩어리 시간의 덩어리. 뭐래 이런 표정이야 또. Since then 줘봐. 와 하잖아. Since that time 누가 덩어리적으로 원어 행동했다. People have enjoyed what? These have 하고 문 사이에는 반드시 대시가 있어야 돼. Have 문 have 문 shaped rice cakes 송편. 오케이. 그래서 자 민준이 언제 올 수 있니? 바쁘겠지만 내일 돼? 내일 몇 시쯤? 6시. 6시? 오케이. 일단 알겠고. 너는? 아,